어느 날 뉴욕 한복판에 핵공격으로 추정되는 대폭발이 일어나고 에바를 포함한 8명의 생존자들만 간신히 건물 지하실로 피신합니다. 지하실에는 아파트 관리인 미키가 만일을 대비해 만든 벙커가 있었고 피폭의 가능성을 우려한 미키는 지하실 문을 완전히 봉쇄시키는데 No one opens that door until the radiation clears. 모든 통신시설이 끊긴 지하 대피소에서 생존자 8명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But Uncle Mickey says we have to stay. So that was a nuke? Definitely fucking ragheads. Does anybody's cell phones work? No. There's no signal. 아파트 관리인 미키는 사람들에게 지하 벙커의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Turkish bath in here. Sorry ladies, no running water to wash your panties. What's in here? My room. Nobody goes in there but me. 지하실에 비축한 콩 통조림통을 끓여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Bro, the food's good. Thanks, Mickey. Hello? We have survivors. So when can we go up? When I say so. Adrian, come on. Bobby, let's go. We're out of here. 조슈와 바비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미키는 도끼를 휘두르며 저지했고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If that dust gets in here, we're all fucked. 생존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벙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변호사인 샘은 에바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죠. Picture the beautiful light and how good it makes us feel. Let's do that right now, Kimmy. Come on. You know what? This is a fucking shithole, man. Calm down.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때쯤 It's a rescue. 지하실 문이 흔들리고 누군가 진입을 시도하는데 방사능 보호복을 입은 정체 모를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구조대가 온 줄 알았지만 군인들은 어린아이 웬디를 잡아갔고 도주하는 생존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죠. 그때 델빈과 미키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군인 셋이 죽고 조시의 이복 동생 에이드리언이 총상을 당합니다. 생존자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모두가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졌고 딸을 빼앗긴 메릴린이 문을 열려고 하자 남자들은 그녀를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미키의 추천으로 조시가 방사능 보호복을 입고 밖을 염탐하러 나가보기로 하는데 웬디를 데려온다고 약속해달라는 메릴린의 말에 조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밖으로 나간 조시는 비닐 통로를 통해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무사히 벙커로 돌아온 조시. 하지만 생존자는 없었다고 모두에게 전달했고, 생체 실험 중이던 군인들은 문을 아예 용접해버립니다. They're welling us in. 한편 군인들의 시체가 썩어 악취가 심해지자 바비가 자원해 그들의 시체 처리를 맡는데, 괴로운 작업은 무딘 도끼날로 인해 바비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It's blunt. 지하실에서의 고된 삶에 생존자들은 점점 지쳐만 갔고. Man, what you doing in here? What? 허락도 없이 미키의 방에 들어간 델비는 그를 도둑놈 취급까지 합니다. This is my ball. You got out of my apartment? 미키 배급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그에게 비밀 창고 공개를 요구했고. What's in here? My room. Nobody goes in there. 그가 거부하자 델비는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꺼냅니다. 델빈을 살해한 미키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조슈와 바비는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미키는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미키의 비밀 창고에는 예상대로 숨겨둔 음식과 물이 가득했고, 조슈와 바비는 미키를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You fucking miss. 덕분에 먹을 것은 풍족해졌지만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져만 갔는데, 미키를 에바와 샘에게 떠넘기더니 조시가 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했죠. Is this for the three of us? No. Two. Mickey's fasting. Good, more. I have to ration. 그때 미키가 에바에게 비밀 창고에 숨겨둔 총이 있다고 말해주자. You have to do something.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He told me there's another gun. 에바는 샘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키의 총을 찾으려 했습니다. What did I just say? The little one. Little one. But you said little dog. 조슈와 바비의 게임에 참여하게 된 샘은 델빈의 시신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Come on. 샘이 하지 못하자 결국 에바가 대신 델빈의 시체를 처리하게 되었죠. 방사능 피폭으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자 조시는 자신과 바비의 머리를 밀어버렸고, 에바는 미키로부터 정화조를 통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Get me out of this chair. 그때 메릴린이 조시와 바비의 과도한 학대로 결국 사망하자, Jesus, bro.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에바는 벙커의 전원을 끊어버렸고. What are you doing? You have to get the gun.
에바가 조시를 유혹하는 사이 샘이 비밀 창고에서 총을 가져오기로 했죠.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Please get me out of this chair. Get me out of this chair. Get me out of this chair. Yeah, we changed the combination 2 weeks ago. 다행히 바비가 문을 열어주자 샘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숨겨져 있던 총을 발견한 샘은 바비를 총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죠. 조시와 바비의 도발에 흥분한 샘이 엉뚱한 에이디언을 쏴버렸고, 에바는 샘을 구하기 위해 통조림 뚜껑으로 바비의 목을 그어버립니다. 에바! Get me out of here! Get me out of here! 미케 총이 맞은 조시는 어딘가로 향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조시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죠. 미키와 샘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사이 에바는 비밀 창고로 가 문을 닫아버렸고, 미키는 바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비밀 창고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보호복을 입은 에바는 정화조를 헤엄쳐 그곳을 탈출하려 했는데, 바깥 세상은 핵폭발로 인해 모두 잿빛이 되어 있었죠. 폐허 속에서 홀로 남은 에바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